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알에 걸리는 부위 전압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바꿔야겠죠? 이제 잘할 수 있겠죠? 10V가 R2에 걸리는 걸 구하면 돼요. 10V가 R2에 걸리는 걸 구하면 이게 1000K, 1K네요. 그러니까 이거 1000옴. 1000옴. 1000옴인데 태분한으로 우선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태분한 전압은 10V가 R3는 없는 걸로 하고 R3는 없는 걸로 하고 전체 저항 그런 다음에 R2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거 2분의 1이고 10이니까 5V가 되겠네요. 태분한 전압은 5V, 태분한 저항은 1000 병렬 1000 R1하고 R2가 병렬이죠. 그리고 R3가 직렬이니까 전압을 단락하고 1000 하면은 합, 곱 어우 많다 합, 곱 딴딴딴 더하기 1000 이거 하면은 따뜻뜨 500 1500옴이네요. 그래서 5V 1500옴 되는데 우리는 R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죠? R에 걸리는 전압을 알려면은 여기 R이 저항이 1000이네요. 5V를 1500옴하고 1000옴하고 나눠 가지면 돼요. R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1000옴에 걸리는 전압 VR은 5 곱하기 전체 저항 1000옴에 걸리는 전압은 1000옴 2500 5 곱하기 2500을 나누면은 15분의 2 2V네요. 그래서 답은 VR은 2V. 이렇게 태분한 전압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안 끝났죠? 여기서 문제에서 노튼을 이용해서 IR 구하라고 했어요. IR은 어떻게 구하나? 노튼 등가 저항하고 태분한 저항하고 노튼 저항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전압원 단락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하면은 이거는 1500옴이 됩니다. 아까 전에 구한 거랑 같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게 이걸 구해야 되죠. 우리 공식으로 해가지고 태분한 저항, 태분한 전압 구한 걸로 VR은 따라이에서 노튼 전류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대학교 문제에서는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실제로 노튼을 이용하는 것처럼 풀어야 돼요. 이용하는 것처럼 풀어보면은 여기서 오픈 서킷 볼테이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0V 하고 R1 더하기 R2 그 다음에 R2죠. 이렇게 이 부분을 태분한을 이용하면은 전압 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전체 등가 저항으로 나눠주면 돼요. 전체 등가 저항 어떻게 구해요? 전압원 단락하고 R1, R2, R3를 합해서 하면 되겠죠? R1, R2, R3 합하면은 1500옴. AB 전압은 10V가 R2에 걸리는 거니까 이게 1000 2005 여기는 5V네요. 5V를 1500옴으로 나누면 됩니다. 0.003A네요. 이제 노튼
등가 회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R을 여기에 써주십시다. R이 1000이었죠? 1000옴이었죠? 이제 0.003A가 전체 전류인데 이제 1000옴이 얼마나 흐르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전체 전류 곱하기 저항 더해주고 반대 거 해주면 되겠죠? 0.003 곱하기 25분의 15 하면 되겠네요. 0.003 곱하기 25분의 15 해보면은 5분의 3 곱하기 0.003 0.003은 300분의 1이니까 500분의 1 0.1000분의 2니까 0.002 2mA네요. 이렇게 IR도 구했습니다. 이렇게 글씨 좀 너무 휘갈겨 쓰지 마시고 이거는 대학교는 좀 증명처럼 풀어야 되니까 이런 방법대로 차례차례 하면 됩니다.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안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 회로이론에서 회로가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랑 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이거 해설 봐도 뭔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한 3등 안에 들어요. 1등일 수도 있어요. 1, 2, 3등 안에 들 정도로 탑3 안에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는 감안하시고 보세요. 제가 가르친 내용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저 믿고. 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탑3 안에 들어요. 시작합니다. 답부터 말하고 시작할게요. 답을 이 문제 그대로 나온 적이 너무나 많아요. 한 7, 8차례 이 그림 그대로 나왔거든요. 답은 0.4 암페어입니다. 이 가운데 흐르는 게 0.4 암페어예요. 0.4. 이거 외우시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회로 공부하니까 한번 풀어보죠. 어려워요.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은 이거는 태분한을 써야 돼요. 태분한. 왜 그럴까요? 태분한. 전류가 여러 방향으로 많이 흐르는데 이거를 왜 태분한을 써야 되냐면 태분한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만약에 0.2옴이고 다른 부분을 전압원과 저항으로 바꾸면은 여기가 만약에 볼트 알고 저항 만약에 6 있으면은 V하는 RI V하는 딸 아이 구하면은 전압 저항 다 아니까 전류 흐르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분한을 쓰는 겁니다. AB 부분을 0.2옴 이 부분을 0.2옴만 남기고 다른 부분을 다 태분한 전압하고 태분한 저항으로 바꾸면은 전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태분한을 쓰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조차 얻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이거 하나 알고 갈게요. 이 아이디어를 모르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10V예요. 여기 6옴, 4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딱 점 노드라고 하거든요. 마디. 이 마디에는 전압이 몇 볼트일까요? 답은 4볼트입니다. 왜냐? 10볼트가 6옴에 얼마나 걸려요? 전체 저항 6옴 하면은 이게 6볼트고 이게 4볼트예요. 이렇게 전류가 가다가 6옴에서 6볼트를 소비했어요. 6볼트를 소비했으니까 여긴 4볼트가 남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AB를 0.2옴을 띄워놓고 여기 문제에서 0.2옴인데
2옴이 없죠. 0.2옴입니다. 0.2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0.2옴을 빼고 A, B 0.2옴을 빼고 여기를 태분한 전압으로 바꿔볼게요. 태분한 저항 전압으로 바꿔볼게요. 여기서부터 까다로운데 한번 살살 따라와 보세요. 그리면은 10볼트. 아이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있는데 0.2옴 빼고 태분한 전압 쓴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하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 여기 밑에 4옴하고 6옴을 올려 볼게요. 위로 6, 4, 4옴, 6옴. 살짝 여기를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길다란 선을 여기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10볼트. 10볼트가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이 선이 그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긴 선을 짧게 만들었다. 똑같아요. 이제 이거를 또 바꿔볼게요. 가운데 전압원 있고 6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상상하셔야 돼요. 여기 전압원, 여기 선을 길게 했어요. 그리고 전압원 위 플러스 쪽에는 6옴하고 4옴이 붙어있죠? 그런 다음에 6옴 밑에는 동그라미 있고 4옴 밑에는 동그라미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왼쪽에는 4옴 있고 오른쪽엔 6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4옴 있고 이렇게 가면 6옴 있고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똑같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연고맨 회로를 보는 눈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회로를 많이 봐야지 익숙해지는 건데 좀 회로를 보기 위해서 강의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연고맨 회로를 보는 눈. 이 부분을 또 해석해 볼게요. 이걸 또 따와서 A하고 B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태분한을 구할 때 태분한 전압은 여기 VTH는 이 전압하고 똑같았죠? VAB랑 똑같았잖아요. VTH는 VAB랑 똑같아요. 그래서 A와 B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은 태분한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태분한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태분한 전압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전압은 전이차 전기 위치 에너지 차 A와 B 마디에 전압이 얼마나 걸렸나 파악하고 그 값을 빼주면 돼요. A와 B를 빼주면 돼요. 여기 10볼트였죠? 그러면 여기 점도 10볼트예요. 10볼트 10볼트 이쪽하고 이쪽하고 병렬이에요.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병렬인데 그래서 여기에도 10볼트 여기에도 10볼트가 걸려요. 6옴을 만났네요. 6볼트가 소비됐죠. 그러니까 A는 4볼트. 오케이. 여기서 여기 10볼트 전체 걸리는데 4옴을 만났네요. 4옴에서 4볼트를 소비했어요. 4볼트를 소비했으니까 10볼트에서 4볼트를 뺐어요. 그러면 B는 6볼트. 그래서 VB 빼기 VA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요. 2볼트. AB에 걸리는 전압은 2볼트예요. AB에 걸리는 전압은 2볼트. 그래서 태분한 전압 2볼트인 걸 알아냈어요. 이제 저항도 알아볼게요. 태분한 저항 구하는 거 구하기 전압원 단락 하고 저항 합성
우리는 0.2옴 빼고 태부단 전압하는 거니까 단락. 여기 전화번이 여기 있었는데 단락 됐어요. 단락. 전화번 단락.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선을 가운데로 넣을 수 있죠? 이 선을 가운데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회로를 보는 눈에서 이 문제를 잠깐 했었어요, 사실.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선이 좀 기니까 이거를 쫙 이쪽에서 쫙 이쪽에서 쫙 조여 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완자지보살 행신반야바라 밀다시조이견온 개공도일치고액사리자. 이 식과 이 식은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회로를 보는 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야 우리가 아는 식으로 됐네요. 4와 6이 병렬이고, 그리고 이거는 큰 뭉터기로, 이거는 직렬이네요. 그러면 이걸 합성저항으로 이거를 바꾸면은 몇 옴일까요? 합이 10, 곱이 24, 똑같으니까 2, 4.8이네요. 4.8옴.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4.8옴이 걸리는데, 우리는 A, B를 잠깐 없앴었죠? 0.2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0.2옴 빼고 다 태분한 전압했어요. 여기는 0.2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쉽죠? V하는 딸 아이. 전류를 구하려면은 어차피 전류는 한 군데로만 흐르니까 0.2옴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랑 똑같아요. 이 회로 안에서. I는 R 4.8 더하기 0.2 R분의 V인데 V는 2 5분의 2네요. 5분의 2니까 0.4 답은 0.4A입니다. 맞았네요. 0.4A. 이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 문제 하나 하니까 기가 빨리네요. 이게 0.4만 외우셔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풀 줄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태분한 전압을 써가지고 0.2옴에만 딱 흐르는 전류를 구했습니다. 0.4옴으로.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맙고, 복습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여기까지 친절한 과외 선생 연구맨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